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참 의미 있는 내용의 그런 이유를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란 또는 옥스윙몰에서 필요한 물품 오늘도 등장할 녀석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도록 인아웃 스윙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인아웃 스윙 또 아웃 인 스윙이 있어요. 근데 인아웃 스윙을 꼭 해야 하나? 라는 또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인아웃 스윙 안 해도 돼요. 아웃 인 스윙을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아웃 스윙이 뭐고 아웃 인 스윙이 뭔지를 먼저 이제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다 알 것 같지만 모르고 듣고 있는 분도 있어. 자, 보세요. 이 우리가 몸에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딱 이렇게 했잖아요. 어드레스를 하면 이제 공하고 만들어지는 끝선이 딱 지름이 반지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하지 말고 직선 직후방으로 선을 하나 긋고 전방으로 하나 쫙 그어요. 그러면 내 이 선 안쪽은 인이고 이 선 바깥쪽은 우리가 보통 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몸 쪽이 아니라 공으로 연결을 된 선 이렇게 했는데 스윙을 했는데 보세요. 이 골프채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지금 이건 인 지역이에요, 아웃 지역이에요? 인 지역이죠. 그럼 인 나가고 아웃 나가고 다시 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윙을 이제 인 아웃 인 스윙이라고 하고, 백 스윙을 위로 번쩍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채가 지금 이 선의 바깥쪽에 있어요,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있죠. 바깥쪽에서 아웃 투 인 궤도로 들어오는 걸 아웃 투 인 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인, 이쪽은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과 박이죠. 그러니까 박 스윙 안 스윙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 스윙을 할 때 인아웃 스윙을 그토록 하게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된다니까. 골프를 좀 어렵게 치고 싶으면 그냥 아웃 인스윙 하면 돼요. 근데 저희도 때로는 아웃 인스윙을 해요. 여기에서 공을 갖다가 어렵게 치려고 깎아서 공을 갖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이러한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을 칠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인아웃 스윙을 해야 되느냐? 그냥 골프 성격이 그래요. 모든 스포츠,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도구를 가지고 공을 갖다가 타격하는 모든 스포츠는 인아웃 스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몸의 중심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건 그런 운동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딱 잡아당기면 벌써 안쪽으로 왔죠.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안쪽으로 온 대로 나가서 공을 때려주는 형태의 스포츠가 골프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래요. 그러면 탁구는 그냥 앞으로 치니까 똑바로 치는 것 같죠. 걔들은 요만한 테이블에서 치니까 그렇지만 그거 진짜 한 200m 늘리면 완전 악성 초악성 후기예요. 여기서 탁구를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럼 얘들은 막 요런 식으로 완전히 치는 완전 악성 후기 만들어 뜨지도 않는 그런 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골프는 그러니까 뭐 페이드를 치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하는 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그 선수들은 하는 거지 기본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무조건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가 뭐예요? 앞쪽으로 치는 포핸드, 앞손. 그래서 봅니다. 여기서 포핸드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딱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 가다 왼쪽 싹 돌죠? 이게 기본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홈런이 어느 쪽으로 많이 나와요? 빡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 공들도 이 백스핀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당겨서 뭔가를 먹이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내 운동의 순 방향에 의해서 그걸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아웃 스윙을 하고 있나 아웃 스윙 아웃 인스윙을 하고 있나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무조건 스윙은요 아래서 위로 쳐야 돼요. 포핸드를 여기서 이게 먹여서 쳐주려면 아래서 위로 쳐줘야 되겠죠.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러면 여기 저한테 그래. 벌써 위로 올라갔는데 무슨 아래서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 갔지만 이거는 겁주는 동작.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위로 쳐주는 아래서 위로. 그러니까 위지만 여기는 힘을 비축하는 곳.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아래서 위로 쳐서 공을 포핸드를 먹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스윙은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불편한 결과를 많이 얻어냅니다. 그러면 늘 제가 이제 연습 도구를 소개를 가급적 할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거리 스틱이에요. 비거리 플렉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면 소리가 어디서 나요? 위에서 아래로 했더니 소리가 이쪽에서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을 갖다가 임팩트를 칠 때 효율적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래서 위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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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태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하면, 아래서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근데 공이 없어, 거기는. 그 위치는 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겠네. 그러면 공은 여기 지나갔네. 근데 여기서는 아래서 위로 하면 공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인아웃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거리 로프는 위로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웃 인을 하면 목을 감아요. 위에서 아래로 하면 목을 감아요. 그런데 아래서 위로 하면 이쪽으로 딱 겨드랑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아래서 위로. 근데 이 연습을 딱 하고 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샷을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습관이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던 게 공 앞에서 여유가 생겨. 아직 칠 때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탁탁 공을 걷어낼 수 있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샷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스윙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백스윙이 뭐 컨디션이 좋아서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대로,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 대로.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샷을 하고 이 정도로 컴팩트하게 때려도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거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치는, 또 인아웃 스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면 이제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그냥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발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정확히 그러한 힌트를 주고 그러한 답을 주기 때문에 의존을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도구 굉장히 훌륭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